2023년 4월달 어린이 보험 생각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이 회사를 한번 꼼꼼히 비교해보세요. 매우 좋아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저 보험왕 2021년도부터 어린이 보험 혹은 혼합설계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렸는데요. 예전에는 농디, 농협과 DB 손해보험 혼합설계, 그리고 한디, 하나와 DB, 그리고 저 보험왕이 그전부터 KB와 그리고 DB 손해보험, 아니면은 동K, 아니면은 DK, 요런 조합으로 혼합설계 정말 많이 해드렸어요. 아니, 보험왕, 한 회사, 현대나 KB나 DB나 메리츠나 한 회사로 8만원, 10만원으로 20년나 90세, 혹은 100세로 가입하면 되지, 왜 보험만 번거롭게 찢어서 왜 두 개로 가입한 게 더 유리해? 저 보험만 일단 잘 모르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한 회사로 가입한 것보다 두 개로 나눠서 가입하는 게 보험료와 보장 면에서 더 유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자동이체나 보험 청구 시에 두 번 청구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 외에는 완벽한 회사는 없어요. A란 보험사가 암진단금이 저렴하면 뇌혈관, 심혈관이 비쌀 수 있고, B라는 회사가 2대 질병, 뇌질환, 심장질환이 저렴하다고 하면 암진단금이 비쌀 수가 있고요. 반대로 C라는 회사가 수수비가 저렴하면 암, 뇌심이 비쌀 수가 있다는 거죠. 저 보험왕이 그래서 모아서 3대 진단금이 가장 저렴한 회사, 수수비가 가장 저렴한 회사, 후유장애가 가장 저렴한 회사, 특히 보험금이 잘 나오는 회사 위주로 추천을 찢어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23년 4월 전에 저번 달 3월 달에는 하나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 한디 플랜으로 많이 추천해드렸어요. 하나손해보험은 암, 뇌심, 3대 진단금이 매우 저렴하고요. 또 수수비 보험의 최강자, 반값 보험료 수수비 보험, DB손해보험으로 한 D플랜으로 많이 추천을 해드렸다는 겁니다. 웬일이야. 4월달부터는요, 이 회사를 주목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N사 손해보험이에요. 자, 22년도, 21년도에 가성비하면 N사 손해보험이죠.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N사가 가장 저렴했고요. 또 그 반면에 L사도 매우 저렴했죠. 22년도 가을 때부터 23년 올해 초반까지는 하나손해보험도 매우 저렴해졌는데, 웬일이야. 4월달부터는 N사 손해보험이 왕의 귀환, 왕의 부활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가성비가 매우 좋아야죠. 오죽했으면 상품 제목도 가성비 굿 땡땡 어린이보험이잖아요. 일단은 4월달에 25% 할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타사도 물론 많은 할인이 되고 있지만 N사 손해보험은 무려 25%가 할인이 되고 있어서 타사보다 보험료가 조금 많이 저렴해졌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질병 수수비가 기존에 50만원까지 보장이 됐다가 지금은 무려 100만원 얼마라고요? 질병 수수비가 무려 100만원까지 탑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타사 B5 대형사처럼 뭐 맞장난 치는 게 아니에요. 뭐 대장 용종이나 백내장 제외, 뭐 구대 제외야 50만원, 100만원 그런 게 아니고요. 절제, 절단 등의 조작만 있으면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범위인 질병수습이 100만원이 탑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질병 후유장애가 1억 플러스 1억 묶고 더블로가 무려 질병 후유장애가 2억까지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가성비 저렴하면서 질병 후유장애 2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가 종수수비죠. 1종에서는 30만원, 2종에서는 무려 90만원, 2종에서 90만원까지 가능한 회사는 손해보험 역사상 없어요. 기껏 해봐야 50만원이 최고인데요. 2종 같은 경우는 90만원, 3종은 150만원으로 1, 2, 3종 가장 흔한 수술을 많이 하는 비관혈이죠. 카테터, 내시경, 신의료기술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요, 이 N사 같은 경우는 심사 기준을 좀 까다롭게 보는 반면에 일단은 가입하고 나면
보험금 청구할 때는 조사가 거의 안 나가고요. 서류만으로 보험금이 워낙 잘 나오는 회사로 유명하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장점은 뭐냐면요. 타사 같은 경우는 한 달 보험료 안 돼도 연체가 되잖아요. 그래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까지 연체하면 실효가 돼서 보장을 못 받거든요. 요 N사 손해보험은 무려 세 달째까지 보험료를 안 내셔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연체 기간도 타사보다 두 달이 아닌 세 달째까지 봐줄 수 있고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N사 손해보험 여러가지 맞는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래서 보험료도 저렴하고 질병수습이 100만원, 후유장이 2억까지, 그리고 종수습이가 한도 높은 쪽으로, 그리고 연체도 3달까지 보험료를 안 내셔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매우 큰 장점이 있고, 또한 보험금도 워낙 잘 지급되는 부지급률 1위예요. 1위. 그렇기 때문에 지급이 워낙 잘 되는 회사 중에 정말 저 보호망이 자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저 보호망 4월 달에는 어린이 보고 이 회사를 한번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3월 달에도 한디, 하나와 DB로 많이 가입을 했다면 4월 달에 일단은 롤러코스터도 아니지만 N사 손해보험이 3월 달까지 안 좋아졌다가 4월 달에 다시 왕의 부활, 왕의 귀환으로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저 보호망의 한 주평은요, N사 손해보험 어딘지 궁금하다고요? 아, 내일 농협은행 가야 되는데, 농협 가서 돈 찾아야 되는데,